2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 버전, 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망은. 그러나 지금 각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정보망은 전부 사설 정보망으로서 각 지역별로 뭐 다 다릅니다. 이름이 텐이라든지 레저, 트래비 뭐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 있는데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하고 거래 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건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인가라는 말을 쓰는 건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 절차가 시험에 나오는데 지정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Value Added Network를 운영하는 부가통신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시험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 신청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 요건이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30일 이내입니다. 지정서 숫자 30일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역시 3개월 숫자 중요하죠.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입니다. 지정 신청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정요건. 지정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지정요건은 네 가지가 있다. 지정요건은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7번? 네, 7번에 있습니다. 7번. 7번에 있는데 먼저 지정받으려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데 5 2 3이라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500이 있는 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2인이 아니고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2인이라고 생각한 게 옛날엔 2명이었거든요. 이게 바뀌었어요. 많이 완화됐어요. 옛날에 2,500명이었다가 제가 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니까 1,000명으로 바꿨다가 지금 500명이에요. 사실 지금 500명도 어려워요. 회사 차리기도 전에 미리 500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고요.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기사인데 기능사, 산업기사 X입니다. 기사고요. 1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 X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다. 개업 공개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지정 요건입니다. 여기에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에 이게 지정 요건이고 서류는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프린터 7번에 있는데 그래서 등록증,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1번에 주의해야 될 게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이죠. 그런데 4번 5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는지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물어봤어요. 앞에 세 개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하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 안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왜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저보고 이거는 왜 빠졌지? 자기가 저보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개정하면서 이게 모르고 빠졌나 봐요. 어쨌든 왜 안 하는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결론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 51번에 보면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사본 미제출인데 4번, 5번은 제출이잖아요. 그냥 그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로 판단이 되지만 법 만들 때 모르고 빠졌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 거의 제출 안 했다는 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다 자격증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컴퓨터. 이게 지정 요건입니다. 자, 핵심적인 거는 다 했는데 우리 교과서를 보고 다시 보충하면 143페이지 그 맨 밑에 있는 표 그림이 우리 지금 칠판에 그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바로 위에 143페이지 1, 2, 3, 4 지정 요건 네 가지 500이 동그라미 1번 500이 있는 3이다. 그리고 500, 2개, 30인 글씨체 진하게 돼 있죠. 숫자 중요하다고요. 동그라미 2번 정보처리 기사 1명입니다. 기능사 X, 2명 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입니다. 개업공개사 1명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143페이지.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구비 서류 5개.
지정 요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 필증까지 합하면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44페이지 양가로 4번에 3번에 첫 번째 줄 30일 아까 숫자 30일 중요하다고 했죠.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첫 번째 줄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습니다. 3개월 이내 그 3개월 이내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즉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3개월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3개월 자 우리 프린터 3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43번에 2번에 있죠? 43번에 2번 43번에 2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43번에 2번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정보공개 및 통보입니다. 양가로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구체적 기준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이 있다고 했죠?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구체적 기준은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양가로 6번에 있는데 우리 프린터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거 8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8번 지정 취소 사유 8번에 있는데 부운정 1회 다섯 개입니다. 부운정 1회 같이 시작. 부운정 1회. 예, 8번에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1년인데 시험에 2년 6개월 두 번씩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중에서법은 특별히 기초지식 뭐 수학적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아요.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하는 게 많아요. 1차도 이제 암기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 이해하라고 저도 TV에 EBS 나가서 강의할 때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실제 시험 보려면 나중에는 막판은 암기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1차도 이해 다 하고 풀라고 하면 시간이 없으면 못 풀어요. 민법도 학개론도 일부 거의 다 암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면 암기하고 암기 안 되면 이해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하다 보면 하나는 돼요. 그래도 해도 지금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는데 학개론 계산하는 거 안 될 수 있어요. 포기해야 돼요. 그거는 학개론 계산 잘하는 분들이 거의 다 학개론 떨어졌어요. 학개론 때문에. 왜? 계산하는 거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 후배도 계산하는 거 재미있어 또 풀어보고 하다가 수학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못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산기 쓸 시간 없어요. 그냥 찍으면 돼요.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은 원래 시험이 1, 2, 3, 4, 5지선 다행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 8문제씩 나와요. 공중개사법은 1번 8개, 2번 8개 이렇게. 그럼 내가 이때까지 풀어놓은 게 보니까 1번이 지금 9개 있어. 근데 찍을 때 또 1, 1, 1, 1 이렇게 찍으면 거의 다 틀린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푸는 건 다 맞다고 해야 되죠.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내가 한 건 다 맞다고 보고 찍어야 돼. 그럼 최고 적은 숫자 나와 있는 그거 그냥 한 번에 다 찍어버리면 돼요. 그럼 한 7문제, 6문제 나오면 4문제 저 맞춰봤어요. 찍어가지고 4문제. 그러니까 거의 하나로 찍는 게 좋아요. 하나를 찍으면 확률적으로 4개 중에 1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수학적 기초가 안 되면 학개론 계산하는 거 포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1년 동안 수학적 기초 해가지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그 보기 1, 2, 3, 4, 5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과거에 그런 게 공인계산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지금 토지가 있는데 1년에 10% 오르면 2년 후에 이건 얼마로 오를 것인가? 미래가치, future value, 미래가치, 뭐 현재가치 이런 거 구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 현재 그 뭐 계산하는 거 공식에 하면 학계로는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future value는 1 플러스 R의 뭐 N성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럼 N이 2년 후죠. 2년 후고 1이 R이 뭐 이게 이율이니까 ratio 이율이네. 이율이니까 10%니까 0.1이잖아요. 그럼 0.1 더하기 1 하면 1.1 분의 자성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이거 1.1 곱하기 1.1인데 계산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계산기에 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일반 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이 풀고 앉았다가 그냥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1년에 10% 오르면 5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1년 후에 얼마 올랐어요? 5,500이고 또 5,500에서 또 10% 오르면 550만 원 올랐으니까 6,050만 원. 이 답입니다. 이 계산하면 1 플러스 R의 N성 계산하면 계산기까지 계산하면 6,050만 원 나와요. 그냥 암산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공식 열심히 암기는 해놓고. 저도 수학 잘 못해요. 저 원래 수학 잘했어요. 엄청나게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에서 저 혼자 자취하는데 눈이 나빠져서 아버지 보고 시골에 안경 맞춰달라고 하니까 어디 금방 지게 순산 안경 끼지 네가 안경 끼냐고 절대 안 된다 해서 1년 동안 안경 없이 수업을 못 들었어요. 봐도 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영어나 국어 이런 건 안 들어도 나중에 따라가면 되던데 수학은 1년 딱 수업 안 들으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지금 수학을 못해요. 이것도 지금 잘 못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암산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 전혀 모르면 포기해도 된다고. 지금 전혀 모르는 파트 뭐 수학 말고는 다른 거는 크게 포기할 만한 거 없죠. 수학 그 계산하는 거 빼고는 과목 중에서 계산하는 거 빼고는 다 암기니까 뭐 포기할 이유가 없죠. 암기하는 거는 연세 드시면 나는 암기는 못하겠다. 이해는 잘 되는데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거는 암기를 안 해봐서 그렇죠. 계속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눈만 뜨면 암기해보세요.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배우들 80 넘은 배우들도 다 대본 암기해요. 눈만 뜨면 계속 보니까. 최불암도 암기해요. 80 넘었는데 예, 대본을. 물론 최불암은 한국인 밥상 이런 거는 대본 없어도 그냥 대충 보고 말하면 되는 그런 거이기는 한데 암기 가능하다고. 해산, 사망해산. 사망해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도 지정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도, 자연인도, 법인 아니라도. 현재는 법인도 지정 못 받아가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개인이 아직, 개인이 나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할 건데 등록증 500장 달라고 하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 사무소 찾아다니면 이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정받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뭐, 지정받은 업체 몇 개냐? 시험에 묻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다 나머지는 사설 정보망이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입니다. 145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금 전에 거짓 정보 공개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원래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거래정보사업자도 사실상 법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왜? 법인은 돈 많으니까 500만 원. 개인은 옛날에 1983년도 법 제정할 때는 100만 원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 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저는 받고 싶은데 지금 반대가 더 많더라고요, 여론은. 저한테 물어봤으면 찬성한다 할 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해봐야 뭐 돈 뭐
50억도 안 되던데 100만 원씩 다 줘봐야 5천만 100만 원 주면 50억이잖아요. 전 국민 50억밖에 안 돼요. 4대강 사업하는데 30억 정도 30조 정도 들어갔는데 50조 들어간다고 50조. 왜냐하면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 지금 식당 같은 데 안 되다는 장사가 그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는 우리 국민경제에 이바지잖아요. 공룡회사법 목적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번 돈 다 쓰면 돼. 저는 이바지하고 있어. 지금 번 거 다 쓰니까. 그래야 경제가 돌잖아요. 돈이 돌아야 사는데 나 혼자만 모은다고 다 가지고 있어버리면 안 되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번 돈 다 써야 돼요.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안 쓰고 다 모으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다 써가지고 제 친구들도 집 하나 사가지고 이사하는 날 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먹고 계속 모아가지고 돈만 벌다가. 그래서 재테크 중에서 여러분들은 재테크가 아니라 이제 산테크. 산테크가 계속 생산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연금 받고 자격증 따는 것도 산테크잖아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월급 돈 벌면 나이 먹어서도 자식들이 잘해준다고 계속 돈을 버니까. 근데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10억짜리 2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빨리 물려주고 죽으라고 그래요. 부부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오래 사는 거. 자격증 따놓으면 계속 한 5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뭐 어디 쫓아다니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물 수집하러 다니면 되잖아요. 그 다니면서 계속 명함 뿌리고 계속 광고하면 돼요. 돈 안 드리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파트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 떼 있는 거 번호 따가지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한테도 지금 계속 문자 와요. 제가 다 팔고 나니까 평택 지제 여기 있는데 그 사놨더만 계속 문자 와. 지금 열받아 죽겠다라 물어보니까 뭐 피가 한 3천만 원 붙었다더라고. 저는 손해보고 다 그냥 팔았는데 그 계속 문자가 온다는 거는. 근데 그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줘서 내 말해주더라고요. 그 왔다 가면서 전화번호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앞에서 뭐 피 받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전화번호 받죠. 그걸 다 판다고 리스트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팔아 개인정보를 팔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고발하겠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고발하겠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안 받는다 해도 계속 오더라고. 단체 문자 보내니까 뭐 계속 오더라고요. 안 한다 해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 차에 전화번호 붙어 있으면 그 아파트에 살면 그 아파트 사람이잖아요. 그 뭐 팔아라, 사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해피콜 보내면 된다고. 그냥 우연히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밑에 행복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그래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한테도 그렇게 월요일만 보낸 사람도 있고요. 매월 초에 1일 날 보낸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다 보면 이제 먹고 있다가 다음에 내놓으려고 하면 그 맨날 오는 부동산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개업을 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돈 내고 광고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이버 광고 별로 안 비싸요. 한 건 매물하는데 몇천 원, 2, 3천 원도 안 해요. 한 건 내놓는데 한 달에 뭐 한 10건 정도 예를 들어서 매물 올리고 그냥 6개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매물 올리는 거. 요즘은 네이버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업체 뭐 닥터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부동산 뱅크 114 뭐 이런 거 통해서 조이스랜드 이런 걸 통해서 올려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파트 매물 올리는 거는. 오히려 직방 다방 이런 게 더 비싼 것 같아요. 원룸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거 돈 내고 광고도 해야 되지만 직접 발로 뛰는 광고도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이용 효과. 효과 이런 거는 시험에 우리는 법 시험이니까 취지, 효과, 의의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아무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자, 문제 146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역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회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원본이 아니고 4번입니다. 원본은 지금 중개업 하면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4번 제출하면 됩니다. 4번.
우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4번. 우리 프린터 여기에서 80% 이상 접중한다고 해서 두 장에서 두 장 계속 보라고 눈만 뜨면 보면 돼. 매일은 못 보니까 그냥 그날 수업 들은 날이라도 좀 보시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암기합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적어보세요. 한 페이지에 하나씩 한 번호씩 다른 학교 학원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노트에 1번 1페이지 2번에 2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56페이지까지 노트를 계속 써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권씩 쓴다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 달만 쓰니까 뭐 다 기억난다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번은 14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30일, 14일 X, 30일. 3번은 임차인 성명 공개해야 된다. 아까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할 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적사항은 하면 안 된다고요. 인적사항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인적사항 공개해버리면 직접 의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 맞죠, 4번?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우리 프린터 8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임의적 취소, 그 밑에 여백이 있는데 임의적 취소라고 해놓으세요. 반드시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내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금지 행위입니다. 의무와 금지 행위. 지금 모르는 게 좀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재가 지금 52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주로 나누면 하루에 60페이지씩 하면 6, 8, 48, 60페이지 이상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진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50페이지는 했잖아요. 3주째잖아요. 지금. 그 최소한 50페이지 이상은 나간다고 진도를 하루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교육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근데 저도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도 예습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는 뭐 예습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발표를 시키니까 발표하려면 어떻게든 발표 자료는 만들어야 되니까 공부, 그게 공부되더라고. 지나서 보니까 굉장히 괴롭고 해도 직접 만들어 보니까 강의 교환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발표거든요. 석박사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석박사과정은 어떻게 강의하냐면 교수는 저도 석사과정 강의해요. 당국대 경영대학원에서 지금 저 죽전에 있는데 사는데 쉬워. 학원 강의보다 그냥 발표 하루만 한 주만 제가 강의하고 나머지는 그냥 학생들 발표시킨다고요. 시켜놓고 기분 나쁘면 왜 그딴 식으로 발표하냐 이렇게 하고 뭐 왜 각주도 안 달고 누구 출처도 안 밝혔냐 이렇게 해가지고 혼내고 기분 좋으면 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 커피라도 여기 하나 사다 놓고 그러면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안 그러면 짜증내고 막 이렇게 그게 끝이에요. 그냥 석박사는 쉬워요. 강의하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힘들죠. 그 일단 자료 만들어가지고 발표해야 되니까. 그럼 오히려 학생들한테 기분 나쁘면 이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물으면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 하고 이제 막 이러면 되죠. 다른 건 없어요. 쉬워요. 근데 이제 학원 강의가 최고래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최고 강의 잘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격증 따고 나면 프로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석박사 하시려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뭐 대학교 가고 싶으면 사이버대 가면 되니까 지금 코로나 이런 거 있어도 저는 사이버대 강의하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학교 안 가도 되고 다 녹화 다 해놓고 그냥 이미 다 녹화 다 해놨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럼 인터넷으로 그냥 계속 그 15주 강의예요. 15주 강의하는데 기말고사 한번 빼면 14주 강의. 14주 하면 42강 녹화해놨어요. 42강 해요. 근데 25분 해요. 한 시간이 25분. 인터넷으로 하면 한 시간, 우리 학원 강의처럼 한 시간씩 이렇게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사이버대학은 25분 강의예요. 한 시간이. 25분 전후로 20분도 하고 30분도 해요. 오세요. 좋으면 하면 돼요. 대학 나오고도 많이 편입해가지고 해요. 3학년 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의무와 책임인데, 아, 먼저 금지행위가 아니고 우리 책 149페이지. 기본윤리네요. 기본윤리. 자, 기본윤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윤리. 우리 시험에는 권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개업공개사는 의무를 지켜야 돼.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 의무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기본윤리가 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해야 된다. 공정하게 중개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해야 된다. 비밀 준수해야 된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보조원은 품위유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품위유지, 품위 손상하는 게 뭔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 개는 개공과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규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문,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선관주의무 판례가 뭐냐면, 나무 물건 팔아먹었을 때 진정한 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와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선관주의무입니다. 우리 법에는 등기필 정보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등기필 정보 확인 안 해가지고 나무 물건 팔아먹어서 의뢰인 손해보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3개는 확인해야 된다.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판례입니다.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다음 5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답이 선관주요무입니다. 이건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법에는 없습니다. 비밀준수 의무는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은, 자, 우리 교과서 149페이지 거기에 가운데 박스 법조문 법 29조 2항 29조 2항 밑줄 치세요. 14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개업공개사 등은, 등입니다. 등은, 등자 동그라미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치세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하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양가로 5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그러나 양가로 4번에 보면 153페이지 양가로 4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이런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이런 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폭행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폭행당했으면 일단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하고 나면은 합의하라고 그래요.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러면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써주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폭행을, 단순 폭행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하고 합의해야 처벌을 안 받아요. 변호사 아무리 유능한 사람 써봐야 소용없다고요. 처벌 안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은 그렇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특수폭행은 무기를 들고 하는 것, 손으로 때리는 것은 단순 폭행이고요. 뭐 칼 들고 찌르고 이런 것은 특수폭행이죠. 그런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 재벌 총수들 때리고 한 대당 천만 원씩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처벌 안 받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특수폭행이더라고. 몽둥이로 때렸더라고. 몽둥이로 때리면 그건 특수폭행이에요. 손으로 때리는데 뺨을 때리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뺨 한 대에 천만 원씩이다 합의하자 해가지고 합의돼버리면 처벌을 안 받아요. 저도 못 때리겠더라고. 와이프가 한번 때리봐라. 좀 이혼조막에 한번 때리봐라.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서 못 때리겠더라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혼하면 남자만 불쌍하다 해서 자꾸 이렇게 겁주면서 하니까 무서워서 못 때리겠더라고. 때리고 싶은데. 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까 법 29조 2항 보고 한 번 더 149페이지 메뉴 중간에 박스에 있었는데 시험에 보고 풀어보십시오. 보고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회사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보조원은 비밀 안 지켜도 처벌 규정은 없다. X죠. 개업 공인회사 등. 등에 보조원도 포함돼. 등.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회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X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거짓말하면. 그래서 누설해도 됩니다. 그건 진실이라면, 비밀이라도. 우리 공인계사법에서 확인 설명을 위해서라면 말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살인사건이 나서 집을 팔아먹으려고 이거 비밀 지켜달라 해도 매수인한테 여기 살인사건 있었던 집입니다. 말해도 됩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확인 설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사건 난 집은 팔아먹기 힘들죠. 다 지금 그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업공개사는 비밀 지켜달라 소리 안 해도 말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말 안 하면 또 확인 설명 위반으로 손해배상해야 돼요. 매수인한테.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좀 가격을, 이거는 사람들 알면 아무도 안 삽니다. 가격 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약으로 급박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특약으로 밑에 계약서에 적어놓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판사한테 가서 그때 그래서 그 때문에 이거 싸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놨더라고요.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지 않는다는 점, 특별히 싸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래 했다면 이거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싸게 하면서 그 특약으로 그렇다고 싸게 했다고 살인사건으로 싸게 하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뭐 급박한 사정으로, 뭐가 그리 급박한 사정인데 그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그래서 싸게 했잖아요. 이러면 판사는 둘 다 거짓말하면 문서에 적혀 있는 걸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판사 앞에 가면 판사들이 그러더라고. 제 친구도 판사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피해자하고 둘이자고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말한다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린대요, 실제로. 그럼 판사들은 그 사건 기록,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재판 들어오기 전에?
절대 안 읽는데요. 읽으면 선입관이 생기기 때문에 안 읽고 그냥 거기서 서로 공방,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그때 판단한대요. 처음에는 절대 안 읽는데요. 읽으면 선입관이 생기니까 완전히 저는 제 지었다는 전제하에서 웃게 되니까 판사가 질문하는 게 이게 저 어느 정도 심정,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읽을 수 있더라고. 저도 저보고 돈 빌려줘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저보고 그렇게 이자 많이 준다고 했으면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정인으로 갔는데 그걸 안 이상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건 저보고 이제 비정상 뭔가 그건 사기가 아니라 너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 결국 무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판사가 궁금하면 질문해요. 그게 사기인 줄 몰랐습니까? 그걸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돈 빌려줘가지고 못 받는 거 사기죄를 고소해도 90% 이상이 사기죄 성립하지 않아요. 이자 한 번이라도 주면 사기죄가 아니에요. 이자를 줬다는 건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 못 갚았는데 판사님 다음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한 번도 이자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전부터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근데 진짜 사기꾼들은 한 석 달 동안 이자 많이 줘요. 그 다음부터 안 준다고요. 한 석 달 주면 절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자, 그래서 또 문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나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건물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시험에 건물을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입니다. 건물을 떠난 후에도 또한 준수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153, 154페이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상물 표시광고, 표시광고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입니다.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행복공인중개사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LBA공인중개사사무소, 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뭐 이편한세상공인중개사사무소, 주로 아파트는 그 아파트 이름을 많이 쓰죠. 또란채 뭐 이런 거 다 이름을 쓰더라고요. 롯데캐슬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거 다른 글자 적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 그런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이 뭐냐면 5개 광고물이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설명을,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간판 안 달고 유리창에 썬팅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간판 알아서 잘 다니까 굳이 달아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간판 달고 안 달고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사무소를 하면 간판 하나만 달아놔도 돼요, 밖에. 근데 등록증, 자격증 안에 계시는 둘 다 해야 되겠죠? 간판은 한 개만 달아도 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되니까. 단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반드시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 자, 그래서 이거는 벌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등록자가,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부동산이 옛날에 변호사가 할 때는 이런 유사 명칭 사용금지로 부동산이라는 말 썼다고 500만 원 벌금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됐어요. 5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벌금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500만 원 선고할 수도 있죠. 500만 원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또는 LBA 법률중개사 이런 말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 외에 추가로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말 써도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중개인은 자격증 없죠.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말밖에 못 씁니다.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그 다음에 성명,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 명칭이고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하는 경우 네 가지 사항을 사용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즉 임대문이 이런 거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려면은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또는 대표자 핸드폰 번호 또는 성명 또는이 아니고 미시네요. 성명, 개업공개사 성명 네 가지를 광고할 때는 기재해야 됩니다. 플랜카드 이런 거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상가 셔터 문 내려놓고 임대문이. 옛날에는 주로 임대문이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요. 전화해보면 건물주가 아니라 전부 다 개업공개사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건물주는 그냥 연락처만 적어도 돼. 개업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자기 건물 원룸 같은 거 임대하는 데는 보니까 주인 직접 임대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건물에 많이 적어놨더라고. 벽에. 그런 거 봤죠. 원룸. 다가구 원룸 같은 거. 근데 요즘은 많이 좀 없어진 편이에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건물주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얻겠다고 해서 지하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게 많이 사건 발생해가 요즘은 잘 안 해요. 그 괜히 중개보수 몇십만을 아끼려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요즘은 중개업소에 많이 내놓는데 옛날에는 주인 직접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핸드폰 번호 적어놨었어요. 자, 역시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표시광고를 하면 그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컨설팅업자 이런 분들이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면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54페이지 양가로 3번까지 했고요.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중개보조원. 옛날에는 실장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개업공개사 이름 적고 담당 실장에서 추가로 넣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아예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직방, 다방 이런 데 중개보조원이 매물 올려가지고 사기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게 신설된 겁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하면 안 됩니다. 155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 인터넷을 통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그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된다.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소재지는 그 중계대상물 소재지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독점 중계가 아니기 때문에 집은 다 공개해버리면 직접 어린이 찾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안 한다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금매물,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로얄청 이렇게만 적어놨지? 몇동몇호 적어버리면 직접 가버리잖아요. 그래버리면 전속 중개 계약이라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하면 위약금도 못 받잖아요. 그 이게 지금 법을 만든 사람이 좀 이런 현실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지키게 되겠죠, 결국은. 사실 소재지를 정확하게 집은, 소재지면서 지분까지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땅 지분까지 공개해 놓으면 직접 찾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죠. 또 개업공개사에 적은 개업공개사예요. 개업공개사들이 남은 물건 빼돌리고 이런 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계약금까지 다 보냈는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600만 원더 준다고 했나 봐요. 총 금액에다가 중개보수가 600만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아그 잘못 계약금 받았다면서 자기 뭐 사이가 어디 했다고 다른 중개업소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 가계약금 보낸 사람은 계약금 보낸 사람은 100 물어달라고 하고 주인은 100안 주려고 하고 지금 판례는 가계약금 보낸 상태에서는 대체로 100 물어주라 소리를 잘안 해요. 그래서 돈 받은 사람이 매도인 유리하다고요. 매도인은 그냥 받은 것만 돌려줄라 하고 근데 사실 돈 지급한 사람은 못 돌려받죠. 그냥 떼이는 거죠. 남은 통장에 들어간 거안 주면 못 받잖아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현실이 좀 그렇게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럼 개업공개사 상관에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원 다닐 때는 그래도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현업에 나가면 다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저는 힘들더라고, 뒤통수 치는 게. 친목회 하면 언니 술 한잔해 하고 하다가 화장실 가면 전혀 나쁜 년 이렇게 하고 욕하고 있다가 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언니 또 한잔해 하고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간적인 고뇌에 쌓여 있다가 제가 폐업했어요. 무서워서 저는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저 욕할까봐 가고 나면. 자, 동그라미 3번, 155페이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억. 허위매물 올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가 불가능,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행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표시 광고, 디귿 그 밖의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아직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게 8월달부터 시행하니까 8월달 돼 있잖아요. 밑에 아직 안, 확정이 안 됐다고. 이게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 아까 15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밑에 보니까 바로 2019년 8월 20일 신설이라고 돼 있죠.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 이게 아마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중개사무소 소재지인지 이건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몰라요. 아직 대통령령이 확정이 안 돼서. 계속 그래서 학원 다니셔야 되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속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바뀌니까 8월 달까지도. 허위매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는 가격 높게 올리는 게 아니라 낮게 올리는 거예요, 주로. 개업공개사는 가만 놔놓으면 높게 안 올리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보고 그중에서 최고 싼데 전화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매물이 올라와 있으면. 그 이게 주로 뭐냐면 이게 직방, 다방, 제 조카가 하고 있는데 시세, 월세가 40, 5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있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전화하면 진짜 월세 20만 원짜리 있어요? 물으면 예,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싼 거라서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택시 타고 이렇게 한다고요. 가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제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대요. 어쩔 수 없이 옆에 중개업소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득하면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계약하고 나머지 절반은 욕하고 막 민원 넣고 이렇게 한대요. 직방, 다방에다가. 직방에 세번 민원 들어가면 이제 매물 못 올리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 또
그 보조원 해촉시키버리고 다른 사람 새로 위촉해가지고 또 매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현실적으로. 그 허위 매물 올리는 건데 없는 걸 올린다든지 옛날에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벼룩시장 이런 데 올리는데 보니까 한 페이지를 통으로 광고 내더라고요. 그 100개 올렸더라고요. 1번부터 100번까지 써가지고 1번 뭐 촌집, 공장, 부지, 상가, 원룸, 아파트 없는 게 없어요. 그 매물 종류별로 다 올린다고요. 전원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오면 예, 다 있습니다. 오세요. 뭘 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거 물어보고 오는 동안 언제 정도 오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온다는 시간에 맞춰서 그냥 매물 전부 다른 중개업소 전화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뭐 시골집 찾는다고 하면 시골 어디 원합니까? 원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그 원하는 동네 중개업소 있잖아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런 식으로 매물 찾는 거예요. 일단 다 올려놓고. 그 허위 매물 올린 거잖아요. 실제 없는 거. 그런 거 하면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그 인터넷 광고 올린 거 모니터링 한다는 거,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지켜보고 있다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한다 이런 말이죠. 감시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모니터링 한다 이 말인데 어찌 보면 일종의 감시입니다. 감시. 자,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즉 감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니터, 컴퓨터 화면 쳐다보고 매물 오른 거다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직방, 다방 이런 겁니다.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대통령령 이거는 확정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6번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위반 시 제재인데 이 사무소 간판 예를 들면 아까 사무소 명칭 표시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땅땅 이렇게 벌겋게 해놓고 이런 표시를 전혀 안 해놓으면 그 이행 명령을 할수 있겠죠. 빨리 제대로 간판 달아라 이렇게 하는데 말안 들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행정대집행법 밑줄 지나세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이때까지 그 15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벌칙 다 이야기했습니다. 157페이지 유사 명칭 사용 금지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 하면 뭐라고 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전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58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제가 지난달에 다 30회 시험을 내드렸죠. 다섯 문제씩. 그게 다 있기 때문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등록을 하지 않고 그 사무소의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 안 하면 무등록자입니다. 무등록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간검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간판 실명됩니다. 표기해야 됩니다. 3번 이게 소위 중개인입니다.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가 공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철거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는 대집행할 수 있다고 했죠. 무슨 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중개상물 표시광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표시광고하는 거 이거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표기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59페이지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10문제 오늘 꼭 풀어보고 자료는 버리셔도 됩니다. 문제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